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작정 속에서 이루셨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땅에 주시는 방법이 아버지 형상 사람이 뱀과 싸울 때 이기지 못하게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뱀 새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고 범죄케 하고 넘어뜨리고 발악해서 뱀에게 맞아 죽은 사람은 순교의 왕권을 주시고 오늘 666 사상과 싸우는 14만 4천명은 변화체를 주어서 영광에 동참하여 영원 무궁토록 같이 살잡고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나이다.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슬픈 아리엘 다윗같이 공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섬겼나이다. 이제 우리 시대가 돼서 수르바벨 단체도 억울함을 당하고 사탄들이 다 뜯어먹고 핍박받고 짓밟히고 잠시 버림을 당했지만은 여호와의 크신 초막절이 남아있사오니 초막절의 강건 역사로 숨은 종들이 나타나고 지렁이들이 타작이 되는 동방의 독수리 역사가 우리에게 왔나이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곳일 때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막 가르친 것은 뱀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거짓말해서 아담을 죽였는데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을 받고 승리하라고 좋은 교훈을 주셨나이다. 이 땅에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끔 이 아침에 예레미야를 닮아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7장입니다. 37장은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지요. 왕이 들리면 옥에 갇혀야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 요시아 집에 마귀가 공격해서 다 넘어지는데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고 교훈입니다. 이 다윗 왕국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리아산에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택한 받은 선민인데 아담같이 마귀를 못 이기고 산산이 깨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31장 31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새 언약으로 보내주어서 승리했어요.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왕국이 세워지려면은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새 일이 창조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는 종이 있고 마귀가 쓰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써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누가 도장 막 찍어줘서요? 증인해서요? 마귀도 써요. 왜? 마귀는 이미 자리 잡아놔서 선악과 집어넣고 잡아당기면 고기가 뭐 물고기가 뭐 힘약해가면 낚싯줄을 걸려가는 거지.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싸움이란 말이요. 그 마귀가 잡아당겨도 하나님만 봐야 돼. 끌려가면서도 이렇게. 그러면은 성신이 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론이요. 그게 뭐냐면 신앙과 사상인데, 이거요, 야곱과 에서는 반대요. 에서는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가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목적이 뭐요? 새 시대요? 확실해? 그럼 끌려가면서도 새 시대 갑니까? 그러면, 구원이 와요. 그런데 끌려가면 좋네. 같이 손잡으면 이거 협상주의요. 이건 다 원론이요. 아담회는요, 좋아서 선악과 먹어서 나빠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하고 좋대. 눈이 돌아가 버렸어. 보암직스러워. 여러분 눈도 돌아가면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산다는 건요, 다 동물도 살아요. 식물도 산다니까요. 생명이 있어요. 그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문제지. 그래서 예레미야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이 교훈이 예레미야가 복음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열방의 선지인데
사탄들이 잡아먹어요. 그냥 두질 않아요. 그 사탄의 사명은 뱀같이 개구리 잡아먹어야 돼. 뱀은. 그래서 에덴동산 잡아먹고 다이당구 잡아먹고 예수 교회를 잡아먹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용의 세력들인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요. 죽어도 보좌만 바라봐.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원통한 야곱아 그랬어요. 야곱은 원통해. 이 시련기에는 원통함을 당해요. 그 누가 원통하게 만듭니까? 사탄들이. 주변에서. 예수님이 원통한 사람의 대표자요. 만왕의 왕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어요. 다 알아요. 주님은 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할 길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실패가 막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지 않다 그랬지 분명히요. 예? 시험 오기 전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요. 여기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안 간다는 거야. 그 시험 받기 전이요. 시험이 오니까 박살났어. 예수가 누구야? 저주받았고 막 그려.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고기 잡으러. 그게 요한복음 몇 장이요? 맨날 속에 또 잊어먹었다. 제일 끝장이야, 끝장. 끝장이 몇 장이요? 요한복음 몇 장까지 했어요? 28장까지야? 21장이야. 끝장이야, 끝장. 응?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죠? 그때 뭐라고 불렀어요? 베드로 불렀어요? 시모나, 시모나. 요한아들 시모나. 니가 꼬리 꼬리 되느냐? 그저께는 니가 나 안 부른다 했지? 근데 여기 와서 고기 잡아, 고기 잡혀? 안 잡히는데요? 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고기 잡는 사람이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엿이 줬지? 엿이 어떻게 했냐? 엿이 차고 있죠? 엿이 차고 있어. 아직 사용을 못 해. 스룹바벨도 인연을 받았지만, 차고 있어. 사용을 못 해. 언제? 오순절까지 사용해. 오순절? 자, 요엘서 2장에 만민에게 성신부주지요. 그게 천국 여수 베드로 사명이요. 2000, 그때는 베드로에게는 800년 전에 요엘에게 예언했고, 우리는 또 남종 여주에게도 2800년 전에 우리 재단을 하나님이 증거했다고요. 남종 여주에게 건세죠. 그게 스룹바벨 하나님의 인이요. 자, 베드로는 열쇠 받고 마귀한테 공격당해서 넘어졌지만은 주님은 안 버려. 택하면 안 버려요. 예? 택한 사람은 안 버려. 도망가도 찾아와. 그런데 안 택한 사람은요, 당연히 버림을 받아야 돼요. 쓰임받고 버림받아. 가르치다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았죠? 오늘 아침에 방송 들은 게요, 명성교회 장도도 자살했대. 아니, 서화산에 감리교도 성장도 자살하더니, 또 서울에도 제일 큰 교회 장로가도 자살했대. 요즘 용이요. 교회 들어서 막, 야, 죽어. 그래서 자살이요.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이? 자살하면 살인죄야. 지금 막기 때가 왔어요. 응? 그러니까로, 예레미야는 자살 안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지. 애굽에 가서. 자, 봅시다. 요시아의 아들 시디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코니아를 대신하여, 코니아가 누구 아들이에요? 예? 요시아 아들 아니야. 손자야,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이잖아. 여고냐, 코니아. 같은 이름인데, 왕이 되었으니, 누가? 시디기야가, 시디기야가 이제 조카가 왕이 되는데, 몇 달 만에 바벨론 잡혀갔어요. 예? 3개월. 근데 그때가 몇 번째 포로요? 포로가 세 번인데 이때가 몇 번째 포로요? 어? 이렇게 무식해서 참 공부를 못 가시겠네. 두 번째. 첫 번째는 여호야김 4년이잖아. 606년.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잖아. 그럼 여호야김은 왕위에 몇 년 있었어요? 생년 초문이야? 11년. 그래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묻어줬어요?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렸어. 오늘도 교회가 변질되면요, 저 모스크바 갖다 버려. 그 푸틴이가 다 잡아가. 그 후 3년 반이요. 장사도 안 지네. 그러면 여호야김과 요아스의 동생인데, 아니 형인데, 요아스는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시아 집에서 첫 번째 왕이요. 그런데 넷째 아들이요. 넷째? 네 번째. 넷째 아들이요. 넷째가 먼저 왕이 된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 요시아의 큰 아들 이름이 누구요? 요한안인데 이거 왕이 안 됐어요. 버리고 네 번째가 일본가 왕 되고. 근데 3개월 있다가 어디 잡혀갔어요? 이집트로. 이제 생각나요? 좀 복잡해. 남의 집에 지금 촌수가 복잡하다, 진짜.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과 왕이 됐는데 4년 만에 다니엘 잡혀가서 1차 포로. 그리고 7년 있다가 죽어서 여호야김이가. 그래, 뭐, 개같이 들여갔다 버려서 산에 갔다가, 응? 그 아들이 이제 요고나야, 요고니야, 응? 고니야. 이 사람이 이제 요시아 손자인데 왕이 됐어요. 그 3개월 됐다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가 이번 두 번째 포로요. 그때 에스겔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촌이 이제 왕이 돼요. 삼촌이 누구요? 시드기야. 누구 아들이요? 요시아 아들. 셋째 아들이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의 땅의 왕을 삼으였더라. 그게 시드기야가 스스로 왕된 게 아니고 이미 예루살렘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됐으니 바벨론이 왕을 세워. 야, 네가 왕하라. 네가 총독하라. 예? 이렇게 식민지가 됐다고요. 우상숭배 죄 때문에 70년 포로가 됐어요. 2절. 그바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 말 안 들으면 꼴이 꼴이 나요. 예?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마귀 편이요. 그게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인데 마귀가 잡아먹어서 마귀가 쓰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샀는데 마귀가 써요. 그게 오늘 K-N-C-C, W-C-C요. 협상주의요. 자, 시드기야 왕이 이미 넘어갔어요, 마귀한테. 여러분 안 넘어갔죠? 시온이죠? 뭔지 모르겠어? 924요? 925요? 924야? 925로 넘어가면 좀 마귀가 써요. 924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상을 치게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귀가 꽉 찼어요, 용이요. 그게 큰 전쟁이지. 내 혼자 싸우면 뭐, 누워있어도 이기지. 여러분 마음에도 선악과 꽉 찼어요, 지금. 그 자신을 지켜야 돼. 자신을 부인해야 되지. 자신 인정하면요, 주님이 안 쓰겠대. 마태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가 네 제자가 되려면 첫째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마. 너는 틀렸어. 넌 선악과야. 나는 생명가니까 날만 바라봐. 그렇게 선악과가 잡아먹잖아. 베드로 잡아먹었지. 다 잡아먹었어. 그럼 예수님이 생명 줘야 돼. 왜? 예수 때문에 죽어서 이렇게 책임져야 되지. 따라오라 했는데. 그 여러분도 재림 예수 만나야 되겠죠? 그럼 따라가려면은 마귀가 와서 찔러.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럼 여러분 찌르는 편이요? 찔리는 편이요? 네? 이거 들죽도 아니야? 나는 안 찔러. 뭘 안 찔러? 찔렀는데. 찔러도 몰라. 자기는요. 찌르는지, 찌르는 게 뭔지. 예? 애들이, 시골 애들이 골목에 가다가 대나무 창으로 호박, 애호박을 찔러. 왜? 재미있거든. 찌르게 물이 퍽퍽 나와. 호박, 그러면 그 호박 떨어져. 죽어. 얘들은 장난했잖아. 찔렀어. 근데 호박이 떨어져. 상처가 나서 세균이 들어가서. 예? 그 마귀는요, 애들에서 찔렀어. 6,000년 찔렀어. 그럼 여러분 찌르는 편이요? 찔리는 편이요? 글쎄, 잘 헷갈리네. 나도 남 욕했는데, 남의 흠을 더 봤는데, 자꾸 남의 건 보이는데 그 찌르는 거예요. 안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안 찔러. 그게 선악과는 찌르는 게 선악과고 생명과는 찔리는 게 생명과요. 알았어요? 그럼 앞으로 천년시대는 누가 가요? 생명나무만 가는 거예요. 선악과는 안 보내죠? 그게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그 선택도를 해요. 에서야는 절로 가. 야곱은 일로 가. 야곱 집에도 새 땅에 가려고 못 가려고. 그 예언서의 제목이 뭐냐? 하받을 야곱, 복받을 야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야곱은 야곱인데 성전 안에 성경 밖에 갈라져요. 야곱은 영혼권 받았어요. 이제 육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예언서는 육체군 땅 상속하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럼 여러분은 성전 아니요, 성전 밖이요. 성전 아닌데
성질 아닌데 자꾸 왜 질러? 질리면 받게 되는 거야. 성질 아닌다면요, 무슨, 누가 무슨 해도 웃어야 돼. 아, 좋다. 개되지. 누가 막 야단치면요, 눈이 빨개지면요, 그건 성질 방바닥이에요. 그 날마다 싸우는데, 바울은 날마다 죽음 알았어요, 비밀을. 아하, 예수의 사도가 되려면은, 내가 율법에 서서 내가 1등인데, 예수 만나니까 내가 죄인 개수를 알았고, 나는 남이 문장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노라. 응? 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날마다 아주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럼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종으로 예루살렘 성전 심판이 왔는데 대선지자로 70년 망한다 했는데 시드기야가 듣기 싫어. 그 70년 나 듣기 싫다. 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니 그때는 겁이 나서 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또 부탁합니다. 네? 그 사람은요 다 복받기를 원하지요. 저주는 싫어해. 그런데 복받을 일을 못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응? 그렇잖아요. 행함이 따라오는데. 자기가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아담이 잘못 살았는데 저주받아야지 어떻게 복을 받아요. 응?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은 행함이다. 응?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데 사탄이가 공격해도 성령이 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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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흘려 눈물 흘려 통곡해. 그래서 예수님도 통곡했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서 몇 번 울었어요? 세 번. 왜 울었어요? 누구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 백성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알아주질 않아. 돌을 쳐 요골에 춤을 뱉어 홍포를 입혀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매 달어. 얼마나 원통해요. 원통한 야곱아, 그분이 야곱의 왕이요. 그 야곱의 족속도 또 그분 따라가야 돼. 원통해야 돼. 원통합니까? 아, 강원도 원통 말고, 인재담이 원통이야. 그거 말고, 생활 속에 원통한 거. 억울하다. 짓밟혔다. 누명을 썼다. 마귀가 넘어뜨려 죄를 지었다. 원통하죠. 다윗이 1번이요. 예? 왕국에서 다윗이가 원통화 당해. 그래서 시편이 나왔어요. 그 시편 읽어보면 이렇게 통해요. 그 기도하고 시편 성경 나고 같아요. 그러면 다윗이 동생 맞아. 안 맞으면 사울이야. 사울. 사울은 첫 번째 왕인데 버림받고 다윗을 잡아먹어. 귀신 들어갔어. 예? 귀신 들어갔다니까요. 귀신이 눈에 안 보여요. 귀신도요 성령으로 가장한다고 강명한 천사로. 그게 성경 읽고 만족하면 성신이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요 귀신이야. 네? 자, 3절에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이 시드기야 귀신 들렸어요. 네? 요시아 아들인데 요시아는 성신이 충만한데 그 아들 너무도 귀신이 들어갔어요.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마야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언제는 버리고 언제 또 급함으로 찾아와. 응?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복음 받고 싶은가 봐. 응? 이 왕이 복음 받고 싶은데 복에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버려놓고는 그 복을 받아. 응? 종말은 수르바벨 버리면 복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마귀는 버려요. 수르바벨을 공격해 괴롭혀. 응? 음으로 양으로 수르바벨 괴롭히면요 마귀 쪽이에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공격은 사탄이고 뱀은 개구리 지나면 공격이요. 예? 예. 저 중동쯤에 가면요 고프라 독사겠어요. 머리가 넓적하지요. 이 가면요 여기서 동물이 쫙 나가요. 그 동물 맞으면요 눈이 멀어지고 살이 썩어. 이 뱀 독이 공격이. 예? 예. 호주기 전투기 날아가서 뭘 쏘지요? 총 쏘지요? 기관총 쏘지요? 그거 같이 뱀도 총을 쏴요. 타면 이 머리통에 독이 쫙 나가면요. 그 마지막 뭐 앞에 짐승도 다 눈 먹고 죽어. 잡아먹으래서. 뱀은 선악과를 쏴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수도 맞아 죽었다고요. 뱀들이 죽였다고요. 그 죽으면요, 왕이 돼. 진리 때문에 죽으면 왕이 돼. 그 자기를 위해 살면요, 왕이 못 돼. 그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이 뭐냐? 정말 구의사를 위해 사느냐? 내 자신을 위해 사느냐? 사는 목적도 모르겠다. 따라합시다. 죽지 못해 산다 어쩔래? 그 사람은 맹목적이야. 아무 목적이 없어. 죽기도 싫고 사는 것도 모르니까 그럭저럭 살아왔다. 그건 동물이요, 짐승이요. 4절에요. 자,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곧 옥에 두 번 더 가요. 세미에 빠뜨리고 옥에 갇히고 예? 자,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자, 이 예레미야 우리 가는 형님인데 길인데 한영 못 받아요. 가시밭을 좀 걷고 가시밭, 가시밭 지나간다고요. 예? 눈 떠요. 교회는 눈 뜨는 곳이지 눈 감는 곳이 아니요. 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자, 바로는 이집트 남방 왕이죠. 바벨론은 북방 왕이죠. 그 유다는 그 중간에 껴있죠. 샌드위치 같이. 연한 포도나무 가지인데. 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작정상 후퇴요. 야, 애굽 군대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조금 후퇴했어. 근데 하나님은 잡아오라. 야, 예루살렘 세 번 잡아오래. 그게 이제, 첫 번째는, 606년에 다니엘이가 잡혀갔지요. 그럼 598년에 여기 여호야기는 잡혀가요. 그 다음 시드기야는 587년에 세 번째 잡혀가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 잡아왔는데, 애굽에서 정치력으로 좀 한번 가볼까 나오니까 물러섰어요. 전쟁은요, 전진 후퇴가 계속돼요. 전진 후퇴, 전진 후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알죠? 알아요? 어느 나라 초대 대통령인가요? 대한민국. 김구 선생도 아시나요? 동시대인데 애국지사요. 독립투사야. 외국에서 독립운동해서 김구 잘 아시죠? 암살당해서 안씨한테, 안씨 나빠. 응? 안씨가, 안두희가, 김구의 가슴에 걸총을 들고 쏘았단 말이요. 그래, 김구 선생 모르는 사람 없죠? 그 손자가요, 잡혀가서 보훈처 자장하다가 왜? 뇌물 먹었어. 해군 쓰는 그 군사 장비를 외국에서 사오는데 외국에서 뇌물 받았어. 너 내 말 잘 듣고 돈 줄 테니까 우리 물건 사가라 해라. 그래서 뉴스 한번 봐요? 봤어요?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는데 손자 놈은 나라 팔아먹었다. 이 뒤죽박죽이요. 요시아는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 아들 놈의 시리가는 나라 팔아먹는 놈이야. 네,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요. 내가 누구 악평은 아니고 인간이 그게 인간이요. 뒤죽박죽이 그걸 갈칠자야. 아버지의 삶 아들 잘못 가. 여러분 지금 복음대로 가지요. 여러분 자녀는 또 잘못 가 지금 좀. 왜? 그게 갈칠자라니까요. 응? 그 가정이 문제이죠. 가정이. 그래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하나님 뜻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지금 주한미군 있죠? 예? 유엔군 있죠? 우리나라 못 도와줘요. 그것이 지금요. 유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지 사람이 관리 안 해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예요. 보세요. 5천년 동안 930번 전쟁 났죠? 아직도 무궁화가 아직 펴 있어. 무궁화는 봄에 피면 가을까지 계속 핀다니까요. 무궁화 삼천리야. 우리나라는 유다기 때문에 망하잖아요. 근데 마귀들이 뜯어먹어. 그 뜯어먹히면요. 왕권도 받고 국가에는 충신이 되고 하나님 이르는 순교자가 되고 진리 위해서 우리 목숨이 떨어진다면 예? 내가 칼에 찔려 죽는다 하면은요. 왕권이요. 그러면 13만 4천 분명히 죽어야 되죠. 3일 반.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그 마귀가
예수 신분 만들어주는 거지, 알고 보니까. 예?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무엇이 쓰고, 지옥에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뱀은 그걸 몰라요. 이게 짐승의 비밀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짐승의 비밀이 모릅니다. 짐승이 모르고, 하나님의 종들은 짐승의 비밀을 압니다. 666 압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짐승 두 가지를 딱 해놨어요. 그 하나님 종들은 짐승을 알아요. 근데 짐승은 하나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놓고 후회 막심이야. 아이고, 예수 죽였더니 이 사람 만왕의 왕 됐네. 괜히 죽였네.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따라합시다. 세상 가노니 십자가를 알았다면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통달의 신이라. 그래서 성신 받은 베드로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십자가 깎으러 죽었잖아, 베드로가. 바울도 로마에 가서 목을 잘라 죽었잖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비밀과 진리를 알면요, 못 속박해서 죽어야 돼요. 마음속에 못 속박 갈 준비 됐어요? 내가 왜 거기 왜 갔냐고. 그거 가야 왕이 돼요. 이제 다른 방법 없어. 지금 여기서는 목 잘려 왕 안 돼요. 증거 맞추고 목 잘려야 되지. 증거 안 하면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 증거하려면 말씀 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대 무장을? 예? 뭘 증거하는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읽고, 듣고, 두 가지. 읽고, 듣고 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건 성령의 몫이야. 여러분, 여기서 읽고 들어도요, 몸이 꼼짝 안 해. 계시록 전할 마음도 없고, 읽긴 들었는데, 성령이 와서 감동을 줘야 돼. 가마 감동 줘야 하고 싶어. 그럼 하지 말라 해도, 하. 하지 마. 해. 그래서 북방 가서 바벨로 뒤집었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는 코스가. 자, 17절에요. 8절에 갈대아인이,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치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 입에서 시드기야가 급해서 예레미야 초청해서 기도를 하라 했는데 예레미야 말이 안 돼. 너희는 잡혀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결정해서 시드기야는 눈알 빠져야 돼. 네가 그 눈이냐? 예레미야도 못 보는데 못 보잖아요. 옆에서도 못 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바로요. 하늘이 하나님이 땅에 왔다니까요. 어떻게 예레미야로 이사야로 왔어요. 오늘은 수르바벨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인정해줘. 뭘 줬어. 도장을. 인을 줬어. 수르바벨에게. 왜? 이 종은 내 종이다. 내가 쓰는 종이다. 그런데 수르바벨 안 보이면요. 시드기야. 예? 보여요? 수르바벨 보인다고? 못 보는 것 같은데. 확실히 봤어요? 감사하다. 감사할 일이지. 응? 베드로가 보여요? 응?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보이냐고요? 성령이 있잖아. 베드로 전서 후서. 응? 자, 9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응?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선악가지요?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는요, 일곱 머리 가운데 셋째 짐승이죠, 바벨론이.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오늘은 러시아. 안 떠납니다. 자기 사명 국가입니다. 그, 죽적이 잡아가는 인간 청소부야, 청소부. 환경위하원.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 대단한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자, 인간들은 복을 원해요. 죄 짓고도 복을 원해요. 하나님은 복을 안 줘요. 심판해버리지. 그런데 예루살렘이 우상 세웠지. 솔로몬이 애굽에 장가 갔지. 장가 몇 번 갔어요? 천번 갔대? 그 CBS 기독교에서요. 오늘 아침 새벽에 2시에 보니까요. 솔로몬 지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솔로몬. 예, 솔로몬 썼어. 예. 카드 듣고 목사가 나와. 솔로몬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장가 천번 가라 그 말이거든. 뭘 영문도 모르고 해. 예? 솔로몬이 박살 났어요. 마귀한테. 근데 지혜의 왕이야. 그래서 잠언, 전도, 아가서,
성경을 썼단 말이요. 그게 마귀하고 싸워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 공개하는 거, 난 이렇다. 그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땅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다 망가진 것이다. 솔로몬이 한 것이 사문서에. 전도서에. 그렇죠? 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기뻐했거든요. 그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 기름 분 다윗을 공격하는 그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 이웃의 아내를 뺏어봤어요. 예, 성경에 선지서 이웃의 아내를 많이 나오죠. 그 누군지 알아요? 다윗과 바세바를 갇힌 거예요.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선악과 먹었죠. 다윗도 먹었죠. 똑같은 인물이요. 그 다윗을 비판할 수가 없어. 솔로몬 비판하면 안 돼. 내가 솔로몬이 이 시대. 그 뭔 지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또 마태복음에 너희들이 가서 지혜는 뭐가 차라? 뱀가. 뱀다란 말이요? 아니요. 뱀도 뭐 큰일 나거든. 뱀이 뭐 했는데? 거짓말로 사람을 죽였다 이게요. 그 보고 너희는 성신으로 마귀를 죽이란 뜻이에요. 그 말씀이 지혜는 좋지만은 살리는 죄야 되지 죽이는 죄는 안 되잖아. 뱀은 사람을 죽였잖아. 그럼 예수님은 살리러 왔잖아. 그게 성신 줄 테니까 베드로 바울로 뱀같이 좀 잘 배우고 진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진리 왜 죽어달라 그 말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왕이 됐어요. 뱀은 사람을 죽이고 저주받았지만은 사도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고 왕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죽어야 되죠. 죽어야 왕이 돼요. 그래 자기를 위해 살면 헛된 삶, 우상숭배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땅의 것 찾지 말라. 땅의 것은 우상숭배다. 오늘 교회들이 땅의 것 찾아. 많이 가지면 교회 부흥됐대. 저주받은 교회요. 그게 라오디가 교회요. 서문학교회는 땅의 것이 한랑 궁핍밖에 없어요. 그 1등 교회요. 부자요. 하늘의 부자요. 땅에는 거지요. 여러분도 땅에 거지가 되냐? 하늘 부자 되지. 하늘 부자, 땅에 부자 다 가지면 안 돼. 한 가지면 택해. 원하시면 오늘 아침 잘았네. 택해, 빨리. 난 하늘의 부자, 땅의 부자. 자. 하늘 부자. 오, 하늘 부자. 하늘 부자는 성경 들어가는 거야, 예? 땅의 부자는 성경 안 지켜요. 마귀 따라가. 이 땅의 임금이 누구요? 마귀 용이요죠. 그렇게 시드기야는 용이 자기 임금이야. 근데 전쟁이 났거든. 안 잡혀가려고 죄는 짓는데. 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 안 듣는 게 죄인데 죄를 지놓고 잡혀가 싫어서 기도해달래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독교회는요. 은사시대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어요. 병고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말씀 지혜. 근데 교인들이 죄 시켜 짓고 어디로 가자요? 오살리로 오라고 오살리로. 또 그거 포천에 가면 할렐루야 기도 듣고 올라가. 거기 비디오가 돌아가는데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병 들고 거 가서. 병 안 들 때는 안 갑니다. 병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전부 송장 거 쳐요. 송장 치는 거기서. 죽어. 물러도 고치겠지만은. 그러면 사람들이 편안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안 섬겨요. 이제 병 들어 병원에 가세요. 당신 1년 못 산다 하면 그때 보타서 가는 거예요. 어디 산으로. 참 인간이 얍삽해. 얍삽하다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예레미야 17장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만물보다 거짓되다 했어요.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 1장에는 내 백성이 뭐보다 못하다? 당나귀보다 못하다. 소보다 못하다. 그 귀는 못 들어요. 내가 왜 사람인데 소보다 못해? 나 말하는데 소도 말해 음매해. 근데 구약에 베시메스로 내려오는 암소가요, 응? 새끼를 집에 두고 벗개를 메고 가는데요. 얼마나 애처로워. 새끼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새끼를 집에 묶어놓고, 엄마 수만 벗개 싣고, 유대 땅으로 와요. 블레셋에서, 응? 그때 소가, 엄마, 내 새끼 어디 있니? 할게요. 네 새끼 집에 있다. 너는 죽으러 가야 되는 재물이야. 그래서 암소가요, 종을 가르쳐. 그 이사야 7장에 암소가 한 마리인데 젖이 많대 적대. 그 내가 암소입니다. 사명이. 그 이상해. 나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내가 우리 친구끼리는 힘이 좀 세서, 왜? 저, 사물탕을 먹어, 사물탕. 사물탕이 뭐요? 한약재 네 가지. 그거 아버지가 사줘서 먹고, 염소 한 마리 먹었어. 그 힘이 세니까 나보고 항소롭게 별명이. 근데 교회 오니까 암소가 됐어. 참 이상하다. 응? 세상에는 항소인데. 아, 이 목사님, 이거 소리, 이거 대강인데, 대강. 근데 이사 철장 모르게 암소 저지 마네. 그 옆에 영, 또 양이 또 두 마리 있어요. 그 보조로. 그 암소 남아있으니까 양 누구 할 거예요? 보조로 전해 줄 사람. 이 말씀 전할 사람. 내가 전하고 또 나머지 보충으로 모자라고 전할 사람 양이 또 두 마리거든. 그 두 증인인데. 그 이 성경에 숫자가요. 뜻이 있어요. 대표가 있고 단체가 있어요. 그게 11장에서 이사야. 자, 이 예수님의 가는 왕국 건설을 이새 집에서, 이새 집에서. 이새 집에서 예수가 태어나는데, 이새 집에 예수 모델이 다윗이죠. 여덟째 아들. 응? 그럼 이새 집 한 싹시 났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싹이요. 예수가. 인자 예수가 왔고, 그분이 신성인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한 가지. 그게 암소요. 근데 일곱 명이 임하면요. 그 가지가 번져가지고 13, 14세에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주님 필요한 말씀 먹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꼭같이 먹어야 돼. 먹으면 성신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 말씀 안 먹으면요, 성신이 역사를 안 해요. 그 자세히 봤잖아요. 로마서 8장 네? 23절에 성신이 탄식해. 이 물건은 말이야,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내 말 안 듣고 자꾸 사람과 따라간다. 그래 탄식 울어. 그 울다가 나중에 초막절 되면 강제로 뚜렷해 데려오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는 종말에 심판받을 목사님들 모델이요. 그 선지자 말 안 들었어요. 우린 들어야 되겠죠. 새일을 고하라. 새일을 창조하리라. 새언약을 이루리라. 예레미야서 두 가지 봤어요. 31장에. 새언약 새일. 그 2000년 동안 새언약. 지금은 새일. 그 새일의 진리를 알아야 따라가지. 모르면 못 따라가요. 그 새언약 할 때는 베드로에게 여세 줬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몰라요. 그래, 택한 사람은 베드로를 알아요. 예수님의 대행자다. 종말의 수륩밥의 인도, 예수 제림의 대행자다. 뿌리에서 가지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편이 돼요? 원수 편이 돼야 돼요? 응? 같은 편. 같은 편이 뭐예요? 같이 욕먹고, 같이 싸우고, 같이 더러워지고, 마귀는 힘이 세니까, 야곱이 만신차이 돼. 얼굴이 타임보다 상하고 성한 데가 없어. 새까맣게 굽혀서 낭가리같이. 그게 수룩바벨 가는 길이요. 그게 아벨의 길이요. 노아의 길이요. 모세의 길이요. 그 하나님 편에서 이끄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래서 원통한 야곱이요. 고난의 풀무에서 달달 볶아서 세일의 전쟁에서 승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날리 음식 먹어요. 생식해요, 생식? 쌀도 그냥 먹는다. 밥 안 하고. 또 산에 소나무잎을 뜯어먹는다. 채소는 그냥 먹지. 김치 하지 말고 그냥 배추만 뜯어먹어. 그게 생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은, 서양 사람은 참 요리해 먹어. 바타에다 발라서 볶아 먹고 비비 먹고. 중국 사람은 볶음밥, 잡탕, 그, 뭐야, 짬뽕, 응? 짜장면. 그다 요리를 했거든요. 하나님도 야곱을 짜장면 한대, 짜장면. 막 볶고 해서, 막 맛을 나게 해서, 계속 요리한다는 거야. 예? 왜? 우리는 생짜배기는요, 선악과가 백해서 못 먹어요. 냄새가 더러워. 그래서 예수님 피로 발라가지고, 변화시켜서, 성신 보내서, 은사 주고, 그 다음에 말씀 집어넣어서 고쳐서, 그 같이 살지. 그때 뭐 잘못했어. 니는 뭐 밥해 먹고, 하나님도 야곱을 밥하는데 밥하기 싫어서, 쌀이 솥에 들어가서 도망가면 되니까 들어가야 되지.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아요. 그 이 땅에 태어났다면요, 분명히 쓰임을 받아야 돼. 자, 어둠의 편은 사탄이고 빛의 편은 예수님 편이요. 그럼 마음이 밝아요? 마음이 빛이 왔어요? 가진 건 없어도 부자다. 나 가난해도 나는 마음이 부자다. 나 예수가 만국의 보배다. 지그리스의 보배를 담았다. 응? 인정하고 느껴져요? 야, 내가 보배가 걸어간다. 보배가 간다. 응? 그 보배가 무슨 뭐 부러웠겠어. 내가 보배인데. 그렇게 시드기야는
보배가 없으니까요. 겁을 먹고 막 자꾸 나무 의지야. 언제는 예레미야를 쫓아내놓고는 어떤 급한 게 찾아와서 야 예레미야 좀 모셔다가 기도 좀 시켜봐 기도. 그 예레미야 기도 안 해. 넌 망할 놈이야. 바벨론이 다 죽어도 죽고 시체가 널 잡아갈 거야. 대단한 말이거든요. 바벨론이 부상당해도 하나님이 칼을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칼을 안 꼽아. 너희들 죽이야. 꼽는다는 거예요. 칼이 세 번 착착착 온다 이게요. 세 번 한란 온다 이게요. 자, 10절에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안에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겨다 할지라도 부상자가 어떻게 싸워요? 상의 군인이. 그래도 하나님은 70년 바벨론을 들어쓴다는 거죠.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 성이 어디요?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 다윗 왕국이 그 불사르면은 몇 년 있으면 회복시킨대요? 430년이요. 아, 야곱이 열두 지파 합하면 유다 하나는 70년이지만은 합하면은 열 지파는 390잖아요. 그렇게 완전 회복은 열두 지파가 땅에 왕도를 한 것은 430년. 아브라함도 그렇죠? 예수도 그렇죠? 신구약이 똑같아. 그 다음 11절에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자, 북방 군대가 애굽 군대를 두려워서 잠시 후퇴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후퇴가 없어요. 야, 내려가 잡아봐. 그래서 잡아왔어요. 지금 미국과 소련이 싸우지요? 예? 미국이 서가라 일장에 벌써 74년도 끝났어요. 검정막 북방 들어갔어요. 지금 미국은 허수아비가, 검은막 허수아비가 서 있어요. 예? 그렇게 김정은도 알아. 미국 깝수자, 김정은 좀 알고 다니는 거야. 김정은이 알고 있어, 벌써. 응? 하나님은 뭔지 알지. 응? 그렇게, 그러면 저 북방군대 내려올 때에 북방군대를 벌벌 떨어가서 누구냐? 백말이야, 백말. 수륩발매 머릿돌이야. 그게 답이 서가라 몇 장이요? 누가 무슨 돌 내놓으니까 이렇게 태산이 무너졌어? 수륩바벨이야. 그 구약에 구약도 수륩바벨, 종말도 수륩바벨, 미어쳐도 넘겨쳐도 수륩바벨이야. 그 수륩바벨 시도야 지금요. 무슨 뜻이냐? 바벨은 없어진다는 게 수륩바벨이요. 거기서 나왔다. 수륩바벨은 바벨에서 나왔다. 출바벨론이다. 출바벨론이 수륩바벨이요. 알았어요? 자,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에 분깃을 받으렸고 예레미야는 자기 사촌 땅을 사놨죠. 하나님의 땅을 베냐민 땅에는 땅을 샀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예레미야야 네 사촌이 오거든 무조건 땅 사놔. 은 몇 개 줬어요? 17개. 그 증서를 두 통 썼지요. 보한 거 안 보한 거. 하나는 항아리 묻어놨죠. 파고. 왜? 치신 후에 그 찾으려고. 근데 예레미야가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어. 새촌 말만 들거든. 한번 가보려고. 그 몇 평이 되나. 땅이 좀 좋은 건가 가보는 거지. 가는데 사람들이 딱 붙들고. 야, 너 간첩이지? 너 바벨론 자꾸 편을 들들면 너 바벨론 가는 거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야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가, 문지기 주제에 말이야, 하나님 종을 비판해. 문지기가,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너 자꾸 예루살렘 치고 갈대아를 바벨론을 높이더니 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야? 너 간첩이야? 이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때다. 이 망령때 놈아, 네가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 열방의 선지자 이놈아.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보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 그 말 할까요? 몰라요. 오늘 또 스룹바벨의 사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덤벼들지. 알면요 옆에 오지도 못하죠. 예? 스룹바벨이 뭐요? 애굽땅 주방지단 한 구원자야. 예? 모세와 똑같어. 예?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방백들에게로 끌고 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억울하게 매맞았다.
하나님 때문에 매 맞았다. 하나님 때문에 매 맞았어요. 그럼 우리도 매 맞아야 되죠? 나도 매 많이 맞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강단에 설교 안 하면 누가 날 욕하겠어요? 그 하긴 해도 누가 해야 되는데, 욕하는, 설교한 사람은 예레미야가 욕 먹어야 돼. 팔자가 욕 먹을 팔자야. 그 욕을 많이 먹으면 상이 많다, 캐 또. 그저 상받을 가서는 따라합시다. 이렇게 될 줄 아시면은 욕을 더 많이 먹을 건데, 아스불상 하나님 다시 합시다. 야, 다시는 없다. 이래 인생이다. 그게 입 한 번, 한 번 가면 안 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일 이런 내일 염두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라고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한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 따라가면 괴로움이 많아. 그게 왕권 받는 길이 족하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는 게 낙인데, 사람은 반대로 세상을 잘 사는 게 복이라 해. 그래서 이제 만남을 합니까?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물어보거든. 묻지 마. 어떻게 하나님을 잘한 그런 물어봐. 하나님을 잘하십니까? 물어봐야 되지. 어떻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삽니까? 그건 죽어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하늘의 뜻을 누가 압니까? 인간은 몰라요. 우리 어릴 때 하도 배고파서 일제시대 때 양식이 없어. 그 애들이 어른 만나면요, 아침 만나면 아침 밥 샀어요. 그래 먹었다. 또 오후에 만나면 또 점심은 드셨나요? 또 저녁에 만나면 저식 진지 잡 샀어요. 인사가 세 번이 먹는 거 물어봐. 먹는 거 요즘은 인사 받겠죠?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가죠. 할렐루야, 살롱, 이 가세요. 만나면요, 예? 어떤 배고플래 그 묻지 마. 배는 이미 불러 터졌고, 어? 한국은 75년부터 양식 먹고 남아 돌아.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명을 썼어요.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래요. 우리도 아닌데 오해래요. 예? 왜 눈이 어도 못 봐? 예레미야 못 보는 눈, 그 눈이요, 개눈이요. 개는 맛도 못하지. 개가 예레미야 욕했어요? 사람이 욕했지. 여러분, 개들이 수룩밥에 욕합니까? 어디 길가 개 한번 불어봐. 야, 너 이 사람 누구냐 알아? 모른다, 개. 그래도 사람은 수룩밥에 욕하지요? 그렇게 개보다 못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서 내 백성들이 나를 몰라. 송아지도 나기도 지집을 하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를 모른다니까. 그 이사야 보내기 딸 톱으로 켜지겠어? 므낫세 왕이. 그리 므낫세 왕은 지 아들 또 우상급의 제사들어. 여러분, 아들이 귀하지요? 네? 여러분,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불태워 죽일 수 있어요? 못하겠지? 못하지, 당연히. 근데 아브라함 했다니까. 자기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서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시켜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후손 므낫세 왕은 복받는 길은 아들 바치면 되겠네. 왜? 창세기 22장 보고. 아브라함 보고. 근데 므낫세 왕이 하나님이 명령 안 해서, 너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 앞에 아들 잡아 바쳐 말했는데도 착각하고 오해해가지고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택했는데 복 주나 안 주지. 그렇게 하는 일이 전부 저주받으려. 그래서 므낫세가 화가 나서 이사야를 톱으로 켜주겠어요. 전설에 성경은 없고, 이사야가 도망가는데 급하니까 나무통 속에다 썩은 나무통 속에 들어갔어요. 숨어있어. 그들과 고발했어. 왕이요, 저 이사야 저 나무통 속에 들었습니다. 그게 왕이, 야, 턱까지 와. 쌀았어. 김밥 사들 쌀았어. 그 안에 죽었어. 예? 우리 형님이 그래서, 거기서 부활한 왕이야. 여러분들 나무통 속에 서 썰어 죽는 똑같이 소련 가가지고 죽어야 돼, 3일 반. 그 예레미야가 우리 갈 길을 미리 쾌척하고 가는 거요. 그 예레미야에서 따라가면요, 새 일로 새 시대 가는 거요. 예? 자, 2000년 전에는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새 일이 공개되고, 증거 마치면 하늘에 갔다 내려오면은 이 땅의 왕이 되는데, 14절에요.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백성들에게로 끌어가며 백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습니다. 옥에 갇혔어. 그때는 형무소가 어떤가 봐. 어떤 개인의 집을 형무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톡을 곧 톡을 옥 음실에 들어가서 지하실 햇빛을 못 봐요.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자, 시드기야가 아주 강교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면서 저주는 받기 싫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예레미야를 믿지도 않으면서 비밀로 불러내서, 야 우리 둘인데 좀 솔직히 말해줘봐, 하나님이 무슨 말 했냐? 했어요. 했다 그러네. 그 궁금하죠? 어디 말해봐. 너 죽었어. 하나님 너 죽인데. 자,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 물어봤잖아요.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있어요. 근데 구원이 아니에요. 저주요.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당신은 잡혀가야 돼. 세 번째로 눈알 빠져. 왕자가 죽고 예루살렘 불타고 당신 책임이야.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간데 나를 옥에 가둬놓나이까? 예레미야 1대1로 왕이요 내가 죄인입니까? 왜 나를 옥에 가둬놨어요? 무슨 죄로 나를 가둬놨어요? 시디가 할 말 없지. 야, 네가 자꾸 날 욕하니까 가둔 거 아니야. 여러분, 욕먹을 놈이 욕먹어야 되지 욕먹을 일하고도 욕 안 보면 되겠어요? 선지가 다 이렇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대신 말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죽어야 돼요? 우리를 왜 대축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보고 요셉 아들 귀신들로 딱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응? 왕이요, 바벨은 안 온다고 선지들이 했지요. 하나약 했지요. 근데 죽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살아있잖아요 지금요. 왜 내 말 안 믿습니까? 그게 참선지는 하나고 그 외엔 다 거짓말쟁이에요. 오늘 또 장도등의 구유사제도 한 재단이고 그 외에는 전부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지요. 그걸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져요? 다시 어느 여기까지 딴 데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몰라. 연대도 날짜도 모르고 인해자를 몰라. 인해자를. 인해자 알아야 돼요. 인해자. 인해자 알아야 순이 나와요. 인해자 밑에서 순이 나오지. 인해자가 예표가 순이 같이 있거든요. 그 이사 7장 8장 아들 둘이죠. 이사 아들 둘이요. 큰아들 뭐 이름이 수아였음 네 글자지. 그 둘째 놈은 그렇게 잘 아시네. 그게 둘째요. 그 둘째가 아빠 할 때 벌써 전쟁 끝났어. 그때가 75년도예요. 자, 19절에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가 응? 이제 어디 있습니까? 다 잡혀가서 1차 2차에 응? 그리고 내주 왕이요 응? 자,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내가 간절히 말하는데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나 거기 가면 지금 지하실에 사기실에 햇빛 봐야 되는데 응?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얼마나 약해. 여러분 예레미야 똑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번민하고 심령 고통 응? 예? 그래서 왕이요 나 좀 옥에 보내지 말고요 좀 해방시켜 주세요. 나 죄 없어요. 제발 요나네 집 보면 안 됩니다. 그 간절히 청을 했어요. 그 심정이요 우리 심정이거든. 자, 억울함 당하고 응? 졸고 하나님 제발 졸을 좀 물리쳐주세요. 졸은 데 못 살겠다.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지금 옥에 가서 못 살게 제발 거기에 보내지 말라고. 그런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나 교회 가면 제발 눈만 똑똑해 주세요. 눈 감지 말라. 그런 청통 안 했어요? 하세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12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머무니. 그래서 왕궁에서 왕의 시위들, 왕의 신하들 그 사는 방에서 옆에 붙어 살아. 왕이 좀 봐줘서 또 참 안 됐다. 예레미야 안 됐다. 너 죄 없는데 거짓은 제가 너를 자꾸 몰아치니까 내가 너 옥에 가뒀는데 네가 집중 만나보니 자 불쌍하다. 그렇게 이제 옥에 가지 말고 내 집에 옆에 같이 떡 먹고 살자 해서요. 근데 요한안에가 나왔잖아요. 43장에서 예레미야를 거짓선지라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에집트로 같이 갔어요. 그래도 거기서 도레마 죽었어요. 예수님도 자기 배신이 막 몰아붙여서 십자가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세계교회가 막 공격해서요. 우리가 결국은 죽었다 하늘로 가야 돼요. 하나님 뜻이 그래. 목숨 바치면은 변화가 되고 목숨 안 바치면요 마귀가 잡아가 버려. 이미 태어났다면은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 돼야 되지 마귀는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이니. 그럼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지금 뭐하러 해요? 예수님이 다시 연하래 잠자래. 다시 연할 마음은 있긴 있어요? 몇 프로인데? 한 10%? 90%? 50%? 0%? 그래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복이 아니고, 사울왕은 예배 드려도 저주받았어요. 가인도. 예배 안 드려도 긍휼 잡혀 받으면 돼.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속을 비워야 돼요. 아 나는 죄인 괴수다. 나는 죽었구나 벌써. 그래서 바울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동생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을 본받아 계시니까 그만 좀 봅시다. 32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가 성산 에덴 동산에 가는 기도가 노래인데 32장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권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 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세임 나려 모든 성도 세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 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 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방법에 대해서 아담의 집에서부터 예수님 집까지 4천년 동안 두 가지로 교훈하셨나이다.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을 확실히 기록했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순종 못한 게 많습니다. 이제 깨닫고 남은 여생은
100% 순종해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옆을 보지 말고 촛대를 향해서 시온산까지 달려갈 수 있는 백마 용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가는 길이 우리 길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옥에 갇히고 고통받고 매맞고 불순종의 세력들이 공격해서 억울함을 당했나이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서의 왕이 됐나이다. 우리도 마지막 선지로 불려왔으니 뱀말 듣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친구 말 듣지 말고 예수 친구 말만 듣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이 들어도 주님께 머리 숙이고 다윗같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복종해서 주님 만나는 날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11반의 손길과 가정의 복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소서. 양아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